강원도 중에 대표적인 것이고 고려 시대 관리들 쪽에서 보면은 석관하고 문수는 대표적인데 특히 이번 기정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오가와가 그 조선 총독부 오가부장이다. 그러니까 우리 오라제 일종의 수탈 정책으로 학벌을 다 떠놨던 것을 이호재 회장이 현대미술로 사실상 대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본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서예가 너무 평가도 안 되고 그냥 본체 많지 않으면 안타까워서 사계를 털어서 다 컬렉션 했고 그것을 서예 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.